LA 아줌마 소피아입니다. 저는 LA에 살고 있는 아줌마고요. 40대 후반에 이제 50을 바라보면서 큰애는 대학생이고 작은애는 한국에서는 고2, 미국에서는 11학년입니다. 저를 오래전부터 봐오신 분들도 계시겠고 저를 최근에 찾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일단 My Top Things라는 유튜브 채널 제가 좋아하는 모든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이제 시작을 했으나 사실 메이크업이 너무 좋아서 이제 메이크업을 얘기를 하면서 또 애들이랑 먹으러 다니는 거 좋아하니까 일상 비디오 찍고요. 그래서 이제 My Top Things 채널이 있고요. 지난 4년 동안 꾸준히 굉장히 솔직한 그런 리뷰를 했다고 제가 자부를 하고 제 유튜브 채널이 좀 커지니까 브랜드에서 제품을 보내주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제가 50을 바라보면서 그 제품 하나 받기 위해서 안 좋은 걸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항상 솔직한 얘기만 해왔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좋은 건 좋다고 말씀드리고 LA 아줌마 블라블라 수다 채널은 이제 작년 2016년 3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사실 이 채널은 그냥 여러분들한테 그냥 얘기하는 채널, 수다 떠는 채널, 또 여러분의 댓글을 읽으면서 저랑 교감을 하는 채널이고요. 제가 My Top Things 채널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미국에 사는 삶에 대해서,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미국에 살 수 있나, 또는 뭐 영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설명하고 그냥 토킹 하려고 이 채널을 열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제가 경험했던 걸 주로 얘기를 합니다. 제가 들은 거, 제가 실제적으로 체험한 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했냐면 좋은 것도 제가 책임지고 제가 써보고 제 느낌에 좋으면 여러분들한테 진짜 추천을 해드리고 아 이런 거 좋았어요. 뭐가 어떻게 이렇게 좋았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또 안 좋은 것도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제 경험담을 얘기하면서 제가 겪었던 어려움을 여러분들은 좀 피해가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인물의 어떤 특정한 브랜드에 제가 피해를 주고자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제가 경험한 거니까 이미 경험했던 사실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냥 말씀을 드리고요. 이 시점에서 LA 아줌마의 용기와 LA 아줌마의 이 블라블라 수다 채널이 좋으시면 엄지 척 눌러주시고요. My Top Things 채널도 구독하시고 그럼 지금부터 제가 미국에서 세 번 차를 리스했는데 그때 일어났던 에피소드를 말씀드릴게요. 제 채널을 이미 보시고 계셨던 분들은 아마 제가 어떤 브랜드의 차를 리스를 했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메르세데스 벤츠를 세 번에 걸쳐서 3년씩 이제 리스를 했고요. 한 번은 30개월이었어요. 그래서 30개월, 36개월, 36개월 이렇게 세 번을 리스를 했고 좀 특이한 경험들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왜 사지 않고 리스를 했는지 그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의 경우에는 사실 리스를 많이 합니다. 이 차가 마치 핸드폰 같아서 한 4년이 지나면 그 워런티 기간이 지나면 좀 고장이 좀 나기 시작을 하는데 뭐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면 부품이나 그런 레이버 미국에서는 사실 공장을 한번 들어갔다 오면은 몇백 불이 막 이렇게 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벤츠는 리스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리스를 하면 일단 상태 좋은 새 차를 한 3년이나 4년 이렇게 타다가 그리고 또 다시 리턴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새 차를 리스를 하는 사람들은 또 새 차를 타고 그래서 인컴이 계속 있는 한 돈을 계속 낼 수 있는 사람이면 그렇게 벤츠를 리스를 해서 타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제 주변에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리스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제 A라는 딜러십에 제가 리스를 하러 갔습니다. 리스를 하러 갈 때는 맨 처음에 드라이브 오프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그냥 얼마를 내겠다. 이걸 체크를 쓰든 크레딧카드를 긁든 캐시를 내든 오늘 내가 얼마를 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그들이 계산하는 방식으로 하면 내가 월 페이먼트가 나오게 되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미 전화로 상담을 하고 이제 들은 그 가격을 가지고
A라는 딜러십에 가서 내가 여기가 훨씬 가까우니까, 우리 집에서 되게 가까우니까 여기서 차를 하고 싶은데 만약에 니네가 이 가격에 못 주면 나는 저기로 멀지만 거기를 가서 내가 이 가격에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줄래 안 줄래 이렇게 이제 딜을 했는데요. 제가 그때 봤었던 차는 이제 SUV, 이렇게 높은 차, 차종은 ML350을 이제 제가 보고 있었는데, 제가 원하는 조건의 옵션은 뭐였냐면 엉뜨 힐에싯하고 그리고 차가 매우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타이트한 스커트를 입고 이렇게 다리를 올리기가 좀 불편해서 옆에 발판 레일을 딱 해갖고 나오는, 그래서 딱 두 가지를 제가 조건으로 이제 걸고 그거에 맞는 차가 있어서 오케이 이 가격에 이제 주면 내가 하겠다. 세일즈맨은 자기 보스가 있어요. 세일즈 매니저나 뭐 데스크 매니저 이런 식으로 가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다가 그 마지막 가격을 그쪽에서 제시를 딱 하기 전에 크레딧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크레딧이 좋으면 또 그 가격에 주게 되지만 만약에 크레딧이 안 좋으면 이제 가격 조정이 또 돼요. 제 크레딧 조사를 하고 그래서 이제 파이낸스에 사인을 하러 올라갔어요. 사인을 쭉 하고 뭐 설명을 듣고 그러는데 이제 그 자리에서 뭐라 그러냐면 차의 외관상에 뭐 스크래치나 뭐 이런 게 있으면 너가 이거를 들면 나중에 리턴할 때 좀 데미지가 있어도 괜찮다 해서 이거 보험 같이 들어라 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그거는 그 딜러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만큼을 더 내는 거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그런데 저는 이제 첫 번째 차 때는 이제 걱정이 되는 거야. 미국에서 고가의 차를 이제 처음 가자 보니까 제가 그 프로텍션을 사인을 또 했어요. 13불 얼마였나 17불 얼마였나 그거를 월에 계속 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 월 페이먼트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하간 이제 그렇게 사인을 하고 저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를 갖고 제가 그때가 아마 토요일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요일이 지나고 월요일 날 제가 그때 은행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LA에서 이제 은행을 갔다가 한 오후 정도에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네가 나를 차를 너무 싸게 줬기 때문에 파이낸스에서 어프로브가 안 나서 그 차를 회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오늘 또는 내일 차를 바로 갖다가 달라는 거죠. 주변에서 또 그런 경우를 당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게 가능한 일인가, 왜냐면 서류를 사인을 하고 자기네가 이미 파이낸스랑 얘기를 해가지고 나를 차를 줬는데 어머 너무 싸게 준 것 같아, 그 가격엔 못 주겠어, 백, 이게 가능한가, 사실 지금도 퀘션이고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동차 등록하는 그 DMV에 리포트를 하면 된다고, 왜냐면 서류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계약서에는 뭐 컨틴전트라고 뭐 조건이 안 맞으면 그럴 수 있다 그런 조항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도 그런 케이스를 보셨으면 좀 알려주시고요. 그래서 회사 끝나고 불이 나게 달려가서 차를 딱 반납을 하고 그 시점에는 마음을 딱 먹었어요. 오케이 이 차가 내 차가 아닌가 보다, 내가 너무 과했나 보다. 그래서 딱 차를 돌려주면서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기를 too bad, 너네가 나한테 새 차를 팔았는데 이제는 흔 차로 돌아왔구나, 그냥 나는 다른 데 가서 할게, 파이낸스 앞에서 cancel 하는 뭐 이런 거를 다 했고 돈도 받고 그래서 다 챙겨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나 데려다 줘 이랬더니 이제 무슨 뭐 매니저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만 저를 붙잡는 거야. 아 잠깐 그러면서 이제 뭐 조금만 더 내면 너가 이거를 충족할 수 있는데 그냥 이 차를 타지 않겠냐고 또 꼬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씩을 더 내라는 거야. 몇 불이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8불이었나 10불이었나 월에 그랬어요. 뭐 사실은 바로 회사를 출근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차를 가지고 내일부터 또 차를 보러 다니기도 한심하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거기에 수긍을 하고 제가 다시 계약서를 작성을 한 다음에 그 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리스를 했을 때 에피소드는 그건데요. 차를 가지고 나갔는데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와서 너한테 우리가 너무 그걸 싸게 줬기 때문에
그게 파이낸스에서 어프로브가 안 나가지고 너의 차를 회수해야 되겠다. 제가 만약에 그런 경우를 또 당하면 그냥 주고 그 딜러십에는 다시 안 갈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미국에서 좀 생활을 해봤고 좀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그게 어떤 수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하간 이제 그런 딜러십이 있었고요. 첫 번째 차가 그래서 30개월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차를 다 타고 이제 갔다가 주는데 제가 이미 그 딜러십에는 굉장히 상처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긴 안 가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B 딜러십에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제가 원하는 거는요, 밑에 발판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히리드 시트, 그 엉뚱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차를 하나 딱 봤어요. 그래서 이거 괜찮네요. 저는 무조건 하얀색 SUV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하얀색을 원해요. 그래서 그게 딱 있길래 저랑 얘기한 그런 세일즈맨이나 플리 매니저나 그런 분들은 다시 또 데스크에 가서 이거 어프로브를 받는 거를 일단 하고 옵니다. 자기가 뭐 딱딱딱 해서 바로 파는 게 아니라 이걸 이 가격으로 이제 팔겠노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그쪽에서 오케이를 하면 다시 돌아와서 나를 이제 돈을 내는 대로 데려가거나 이제 그러는데 누군가가 동시에 그 딜러십에서 차를 보다가 그 사람이 먼저 사인하고 돈 내고 갖고 간 거예요. 그 진짜 한 시간 이내에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너무 황당했고 그분도 자기가 아주 그 경험이 오래되신 분인데 이런 경우가 흔하게 있는 건 아니래. 뭐 1년에 몇 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경우가 가끔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내가 당한 거죠. 그럼 또 그 차는 내 차가 아닌가 보다. 바로 그 자리에서 제가 C라는 딜러십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다른 데서 차를 보고 있다가 내가 원하는 차가 금방 없어졌는데 여기는 다른 똑같은 조건의 차가 없다고 하는데 거기에 차가 있으면 내가 글로 가겠노라. 리스라는 게 이렇게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 안에 이제 새 차를 구해서 차를 놓고 차를 갖고 나와야 되는데 기간이 일주일이 안 남았었어요. 그때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기로는 메모리얼 데이 할리데이에서 5월 말이었거든요. 이제 B라는 딜러십에 그분한테는 뭐 서로 미안한 거지. 나는 갑니다. 그분은 차를 놓쳐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서로 빠이빠이를 하고 C라는 딜러십에 갔습니다. 그래서 C라는 딜러십에 갈 때는 이미 이 정도의 조건의 차는 내가 여기서 이 가격에 받기로 되어 있었다. 당신이 이 가격에 줄 수 있느냐. 이걸 먼저 네고를 하고 간 거였거든요. 그 사람은 내가 딱 앉자마자 이제 그 가격에 자기네가 똑같은 조건에 있는 차를 주기로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 그 자기네 세일즈 매니저 쪽으로 왔다 갔다 진짜 저를 그거 내가 계약해봤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 아닌데 1시간 반 정도 이상을 그냥 이렇게 사람 기다리게 하고 막 이렇게 이게 리스라는 게요 일이 진행이 되려면 그냥 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잡아먹고 오래 끄는 거는 이 고객으로부터 진을 빠지게 해서 그냥 빨리 생각을 혼미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거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 왔다 갔다 하더니 결국 저보러 뭐라 그러냐면 다른 딜러의 차기 때문에 자기네 여기다가 차를 갖다 놓으면 리턴 피라는 걸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트레인하면은 그 차에 대해서 리스타킹하고 뭐 어떻게 리페어하고 그런 피를 받아서 2,000불 드라이브 오프로 하기로 한 거 이외에 그거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그거는 따로 갖고 온 게 없는데 체크는 있는데 그러면 체크를 쓸까요? 그렇게 돼서 나는 이게 두 번째 차라는 게 처음이잖아요. 이렇게 차를 타다가 갖다 주고 새 차를 갖고 나오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을 어느 부분 믿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하니까 이게 맞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나랑 뭐 성이 같다는 둥 굉장히 나하고 친한 척을 하면서 자기가 굉장히 잘해주는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이 그걸 거짓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체크를 썼습니다.
제가 그 체크는 아직도 갖고 있어요. 사실은 천일피가 595불인 것 같은데 거기다 또 세금을 매겼는지 모르겠어요. 647불을 저한테 받았어요. 그래서 5월 26일 2012년 밑에다가 메모란에다가 트레이닝 리턴 피 이게 딱 적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줬어요. 그러고서 저는 이제 또 새 차를 갖고 나왔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날 두 개의 딜러십을 돌아다니면서 사실 진이 다 빠졌고 집에 한 5시 반에 왔나요? 그랬는데 오면서 이제 몇 사람하고 통화를 했는데 아 이게 영 찝찝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메르세데스 벤츠는 차를 리스해서 타다가 어떤 딜러십에 갖다 주든 상관없이 그 차를 리턴하고 또 차를 갖고 나오면 또 리스를 하면 그 turn-in, return fee, restocking fee를 안 받습니다. 그게 뭐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똑같은 룰인데요. 그 사람이 나한테 그걸 받은 거죠. 그래서 일요일날 제가 꼼꼼하게 그 계약서가 한 길어요. 길고 한 두 장, 세 장 정도 되는 게 앞뒤로 있는데요. 그걸 진짜 다 쥐잡듯이 잡으면서 어떤 조항이 있는지 봤어요. 거기에 캔슬레이션에 대한 그런 얘기가 있는데 뭐 차를 판 쪽에서 만든 계약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들이 불리하게 만들진 않았겠죠.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됐냐면 캔슬은 여하당간 안 되는데 단 사기가 있었거나 프라드가 있었거나 뭐 이런 조항이 이제 딱 하나 나오는 거예요. 뭐 캔슬레이션은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차를 갖고 나가면 중간에 뭐 하루를 탔든 이틀을 탔든 나 이거 물를래 그러니까 안 되는 조항이었어요. 근데 거기 딱 한마디 사기 프라드가 있으면 그건 캔슬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딜러십, C라는 딜러십에 다시 갔습니다. 제가 딜을 했던 세일즈맨은 없었어요. 근데 그 옆에 다른 세일즈맨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거기 또 한국분이 또 여러 분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럴 때 제가 먼저 질문을 했어요. 리스가 다 끝나서 리턴을 하고 새 차를 갖고 나가면 리턴피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없죠. 안 내셔도 됩니다. 그렇죠? 제가 어저께 바로 옆자리에서 했는데 저한테 리턴 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크 밑에다가 썼고 증거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분명히 어제 그렇게 하고 오늘 일요일이니까 제 차를 뭐 정비를 해서 어디다 보냈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팔았을지도 없고 그거를 이렇게 아무리 중고차지만 다 이렇게 해가지고 팔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계약을 캔슬을 하고 내 돈 돌려받고 내 차를 돌려받고 내가 여기서 빨리 나가게 되면 이제 나를 볼 일이 없을 것이고 만약에 내 차를 오늘 내가 못 갖고 나간다 그러면 다음번에 내가 들어올 때는 뉴스페이퍼 리포터들하고 내 변호사하고 같이 올 거라고 딱 얘기했어요. 그냥 조용하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일즈 매니저한테 이 사람이 총총총 갔어요. 제가 그날 그 딜러십에서 나오는데 한 시간이 안 걸렸습니다. 그들이 뭔가 프로세스하고 내 차를 찾고 어쩌고 이제 뭐 그러면서 조금 시간이 소요가 됐는데 30분은 더 걸리고 한 시간은 안 걸렸어요. 저한테 차를 다시 돌려주더라고요. 제가 갖고 갔던 차를. 그 얘기는 뭐냐면 차를 팔아놓고 이걸 뒤집어 줬다는 거는 본인들이 자기네 잘못을 시인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체크를 자기네 세이프에 넣은 거예요. 금고를 열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없기 때문에 다음에 한 번 더 와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딜러십에 한 번 다시 갔어요. 갔는데 제가 그 딜러십에 들어가니까 저한테 그 사기를 친 분이 저를 딱 보더니 갑자기 밑으로 뭘 찾는 것처럼 완전히 책상 밑으로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거기서 잠깐 서 있었어요. 저 사람이 금방 찾고 뭘 찾고 나와나 했더니 안 나와. 책상 밑으로 들어가서 저 사람한테 걸어갈까 말까 하다가 그냥 내 거 받을 거 받고 그냥 세일즈 매니저하고 좀 얘기하고 내가 굉장히 실망했다 너네 딜러십에 그러고 저는 이제 그 딜러십은 안 가요.
그래서 저는 뭐 리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차는 빨리 리턴을 하고 새 차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B라는 딜러십에 다시 가서 내가 원하는 조건의 차가 없었는데 그 차가 이제 또 계속 오더라고요. 한 달에 몇 번씩도 이렇게 차가 와요. 그래서 차가 오는 그 리스트를 보니까 내가 원하는 딱 사양의 차가 있어서 그 차를 잡기로 하고 이제 며칠 지나서였어요. 그 리스 기간이 며칠 지나서인데도 그게 또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제가 이제 그 B라는 딜러십에서 다시 했고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차가 끝나고 이제 세 번째 차를 리스를 할 때는 사실 여기저기 쇼핑하고 다니고 뭐 이런 거 안 했습니다. 그냥 제가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가서 이제 리스를 했고요. 솔직히 자동차에 관련돼서는 모르겠어요.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누구를 공격하거나 이제 그러려고 하는 말은 아닌데 차 세일즈 하시는 분들은 조금 거짓말도 좀 하고 대충 여기에서 나가면 더 이상 싼 딜은 없다 또는 우리가 무지 손해보고 이 차를 드리는 거다 뭐 손해보는 장사는 없어요. 사실 뭐 넘버상으로는 좀 손해보는 것처럼 나올 수도 있지만 그분이 커미션을 못 받거나 그 딜러십에서 돈을 안 벌고 차를 파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아주 100% 솔직한 그런 세일즈맨을 만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이 바닥에서 내가 제일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차는 그분한테 그냥 가서 했고요. 이게 제가 47살에 미국에서 한 15년을 살았는데도 매번 무슨 경우가 생기면 나는 참 살다 이런 경험 처음이야 라는 그런 것들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리스를 할 때도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났었는데 제가 여기서 몇 가지 제가 정리를 해서 리스할 때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내가 타고 싶은 차가 딱 생기면 그 차에 대해서 가격이 어떤지 똑같은 동일한 조건으로 조금 발품을 팔아서 가격 비교를 좀 해보는 거는 사실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이거를 세일즈맨이 아니 저 말고 다른 데 가서 또 알아보셨어요? Why not? 왜 못 알아보는데 당신은 그러면 안 알아보겠어? 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고 그냥 서로 기분 나쁘지 않게 일단 가격은 다 알아보시는 게 본인이 마음이 편하세요. 왜냐면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딱 기다 아니다 그게 판단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동일한 조건 마일리지, 기간, 그리고 페이오프 맨 처음에 돈을 얼마를 낼 것이냐 이거를 딱 해서 비포 텍스, 애프터 텍스 한 가지 그 선을 정해가지고 또 요즘에는 또 오일 체인지, 메인테넌스까지 넣어주느냐 안 넣어주느냐 그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조건을 가지고 한 세 군데 정도 알아보시고 정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리스할 때 주의사항은 시간적인 여유를 조금 두고 이제 알아보기 시작하고 또 차를 보러 다니는 게 좋습니다. 10월 31일 날 이게 끝나는데 그런데 27일, 28일 날 알아보기 시작을 하면 이렇게 성급하게 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세프라에서 사는 화장품도 아니고 드럭스토어에서 사는 화장품도 아니고 내가 샀다가 언제든지 아 이거 영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물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게 좋고요. 리스할 때 주의사항 세 번째 아니면 과감히 포기하세요. 아 이게 내 거 아닌가 보다. 이게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 세일즈맨이랑 나랑 영 내가 느낌이 안 좋아 아니면 내가 들은 거랑 좀 틀려 그럼 확인할 그게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는 과감히 그냥 일어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는 이제 하얀색 차를 원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하얀색 차가 캘리포니아에서 LA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요. 까만색 차가 더 많이 남아있고 하얀색 차가 좀 찾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 상황에서 밀려가지고 내가 그 3년을 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땐 아니면 차를 더 알아봐 주세요 라고 하고 일어나 버립니다. 이제는 좀 그럴만한 여유가 생겼어요. 내가 원하는 조건들은 없는데 내가 필요하지도 않은 옵션들이 막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막 차를 하라 그러면 아니면 아닌 거죠. 내가 원하는 차가 없으면 일단은 아닌가 보다 확신이 들지 않으면 과감히 일부 후퇴 또는 포기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리스할 때 네 번째 주의사항 지금
이게 무슨 서로 주종의 관계는 아닙니다. 만 그쪽에서는 차를 가지고 있고 팔려고 하지만 딜러십이라는 게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동차가 한 가지 브랜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리스차를 알아본다면 갑은 저예요. 제가 오해해요. 제가 컨트롤을 갖고 있는 거예요. 리스를 하려는 소비자가 마음에 드는 그 상태에서 이걸 해야 되지. 만약에 뭐 세일즈맨이 뭐 버럭 화를 내면서 아니 여태까지 이걸 이렇게 했는데 내 시간도 있는데 이거 10불 차이에 이걸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막 그러면은 내가 뭘 잘못했나 미안해서 이럴 필요도 없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리스를 하시면 여러분이 여러분 돈을 주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타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 갑을 관계가 뒤집어지지 않도록 항상 본인이 그 중심을 갖고 계시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자동차를 리스하면서 겪었던 그런 에피소드, 그리고 해프닝, 그런 거였는데, 이제 여러분도 제가 말씀드렸던 주의사항 들으시고, 만약에 앞으로 리스를 하시게 되면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인스타그램 마이탑띵스하고 유튜브 채널 마이탑띵스 두 군데 구독해 주시고, 팔로우 해 주시고요. 이 비디오 엄지 척 눌러 주시고, 그러면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